자, 이번에 네, 여러분들 눈갱을 조금 조심해야 될 화상치죠. 이번에는 자, 열망하는 심장 일단 패턴부터 한번 볼까요? 열망하는 심장. 자, 조금 네, 그 다키스 던전의 그 고기벽들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대 체력이 좀 높은 편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상대가 몰아치는 박동이랑 얘는 맥동이라는 방어 카드만 쓰네요. 그럼 131211. 자, 일단 패턴 좀 계속 보죠. 얘는 방어만 할 거고. 얘네들은 계속 공격만 좀 빡세게 하는 건가? 일단 패턴 한번 봅시다. 야, 근데 애들 잠깐만. 야, 참경 내성. 그러니까 흐트러뜨려가지고 잡기는 되게 힘들고, 나머지는 다 보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애들은 뭐 약점 하나 있고, 2단계에서 지금 이쯤에서는 약점 하나 있고 뭐 있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약점만 노리면은 좀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얘는 좀 그게 없죠. 대신에 열마 한방 동안 피해를 주지 못했으면 체력 4 감소라는 페널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맥동만 쓰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몰아치는 막도 움츠리는 막도 이걸 계속 쓰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볼까요? 일단 계속 해볼까요? 잠깐만, 다 이쪽이야? 아이고 씨, 다 이쪽이구만. 일단은 지금은 잡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죽을게요. 패턴 봐야 되니까. 자, 맥동 계속 맥동을 쓰는데 지금 3코스트 몰아치는 박동, 몰아치는 박동이랑 아까 그거 두 개인 것 같죠. 아무래도 은근히 박동이 세단 말이지. 자, 그래서 박동이 지금 얘는 또 뭐야, 한톤씩 아니지. 다 관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통을 최소한 보통을 입고 있는 게 좋죠. 열망의 고동 4에서 6. 그러니까 3코스가 되면 이제 열망의 고동이라는 카드를 쓰는데 다른 아군에게 힘 3, 심속 3이에요. 하, 적중이지. 이게 적중시지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은 1에서 3, 1에서 1, 1에서 1이어가지고 그렇게 데미지가 높진 않은데, 자 이제 적 하나가 이제 신속으로 맞죠. 1에 3, 1에 2, 1에 1. 야, 그러면은 데미지가 엄청 세질 거예요. 4, 5, 크. 저걸 이제 이걸 맞으면 골로 갈 수 있어. 그치. 자, 적중시죠. 적중시. 그러니까 이게 적중을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해. 근데 4에서 6이라서 적중 안 하게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또 얘 저거잖아요. 이번에 죽겠지 얘들. 개 빡세죠. 그렇지. 빡세죠 진짜. 이펙트는 진짜 간지나. 확실히 뭔가 다키스 던전하는 느낌 나지 않아 이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무난하게 하려면은 보니까 출혈이랑 마비랑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좀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버티기 카드가 꽤 좋거든요. 잠깐, 버티기 더 얻을 수 있나 이거? 철형제 책을 다 태워야겠어요. 그치? 철형제책을 다 태워가지고 더 버티기 좀 꼭 가져오고. 이거 꽤 좋은 카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오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불바타도 나쁘진 않은데, 불바타도 나쁘진 않겠다. 불바타 한 장 가져오고.
그리고 좀 공격 카드는 굳이 안 가져와도 되긴 하는데 마비 위주로. 야 근데 3코스트는 지금 원래 집중공격이 회피가 있었는데 회피 없어져가지고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 이거 얘는 먼저 간다는 일단은 꽤 좋을 거예요. 먼저 간다 어디 갔냐? 일단 이거 가져가고 출혈도 나쁘지 않아. 출혈 카드 하나 가져오고 저기 아저씨 먼저 간다 어딨어요? 뭐야 먼저 간다 어디 갔지? 그치 먼저 간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한번 짜볼까요? 출혈로 상대 그거 유도하고 어차피 회피만 잘하면은 그 뭐냐 회피만 잘해도 상대 체력이 조금씩 까이잖아요? 그치? 마비 터트려. 그치? 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비랑 출혈 쪽으로 좀 붙여놨죠. 자 초반에는 이거는 무시해야 될거예요. 움츠리는 박동 몰아치는 박동. 자 쟤네들이 문제인데 이거는 버티기로 끌고 오고요. 얘는 먼저 간다. 그치? 자 먼저 간다가 빨리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때리지 못하고 얘는 체력 달면서 출혈까지 받을 거예요 이러면은. 그치? 대부분 로보토미 때도 있었던 애들이 이름일 거예요. 38, 36. 그치? 데미지 못 주면 알아서 체력이 달죠 얘네들은. 움츠리는 박동 몰아치는 박동. 몰아치는 박동은 이제 지금 마비까지 걸렸으니까 버버버 버티기로 계속 밀어붙이고요. 요쪽은 움츠리는 박동. 얘도 일단 버티기로 가볼까요? 합 이겨서 계속 마비 붙일게요. 어차피 나는 소소하게 이겨도 알아서 체력이 까여요 상대가. 그치 마비 하나에 얘는 출혈까지 붙었지. 이제 먼저 나간다가 회피 나이스가 1이면은 조금 힘들긴 하지. 주사위 위력 증가, 수비 주사위 위력 증가는 좋은데 피격시 흐트러짐 1에서 3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가져가볼까요? 자 맥동 얘가 3일 때 주사위 값이 꽤 높으니까요 한 대 맞는 일이 있더라도 얘 저거 마비를 부여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버버튀기로 계속 마비 부여할게요. 한 대 맞... 조금 어차피 그 힘신속 안 붙으면은 맞을만 하거든요. 안 붙으면은. 그치 이런 식으로 마비 붙일게요. 이건 좀 흐트러지면 당연히 되고 마비 마비. 그치 이거는 맞을만해. 이거는 맞을만해요. 그러면 이제 마비 붙은 상태에서 주사위 하나. 자 마비가 그러니까 지금 4에서 3 정도잖아요. 이제 이거를 안 맞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운이긴 해. 이것도 지금 운이긴 해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어그로가 한쪽에 끌렸을 때는 티어가 더 낫겠네요. 마비라서 앵간한 거 다 피할 거예요. 그렇지? 이거 피해주고 좋아요. 이거 피하면은 상대 힘지속 안 붙죠. 좋아. 다 피했고 때리고 남은 회피 주사위로는 이것도 피할. 아 움츠린 박동 먼저구나 이 젠장. 좋아 그럼 이제 또 맥동이지. 이 코스트네요. 그럼 이번에도 버티기로 마비를 한번 부여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둘 다 얘잖아. 그러면은 얘가 버티기로. 아닌데 얘가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겠네요. 2534 조금 운빨이긴 해요 이거. 그래도 이걸로 가는 게 나을 거고 얘네들. 그럼 이거는 얘쪽으로 티어를 하면은 그게 그거긴 하네요. 장기전 간다 생각하면 돼 지금은. 오케이 마비 하나 걸었고요 이러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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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알아서 죽으니까 장기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장기전으로 가면 돼. 그 이제 4,6에 이제 마비 한 번 더 걸렸잖아요. 그치 얘는 티어로 피하고 얘 4,6 이거를 먼저 간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잠깐만. 그러면은 얘를 티어로 피할게요. 얘 티어로 피하고 요거까지 하고 그치 3,5,3,6 그니까 이걸로 무조건 이기죠. 일단 출혈 붙여놓을게요.
이건 좀 운이긴 한데 지금 뭐냐 롤랑이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할 가능성이 꽤 높아. 얘는 마비까지 걸려있고. 그치 이것만 피하면은 얘들 신속이나 이런 걸릴 가능성이 없죠. 피해를 주지 못하면 페널티라 가지고 피해만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든 방어랑 회피기. 그러니까 마비 붙이고요, 마비 붙이고 방어랑 회피 위주로 그 하면은 알아서 죽을 거예요. 박동 얘는 이제 맥동 쓰고 있고요. 그렇지 이번에 불 빴다. 그리고 움츠리는 저거는 일단 튀어. 그렇지 방어로도 데미지 못 주면 어차피 얘네들 그거 알아서 체력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출혈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죽죠. 불 빴다.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죽었고 얘가 맥동. 그러면은 잠깐만 더 버티기로 좀 비벼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터트려로 마비를 부여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거 터트려로 마비 부여하고 이거는 그냥 한 대 맞을까?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거는 왜냐면 얘가 앞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먼저 합을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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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필요 없다. 어차피 얘가 그 신속 붙일 아군이 없으면은 괜찮으니까 얘를 먼저 컷하면은 알아서 죽일 거예요. 얘 먼저 컷하면 얘는 상관이 없어져 이제. 커트. 그치? 네, 스턴 게이지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코스트가 다 차야지 저거를 쓰는 건가? 그런가 보네요. 자, 이번에도 버티기로 마비 부여하면서 솔직히 먼저 간다는 건 출혈은 얘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긴 해. 그냥 마비나 부여할게요 그럼. 그냥 하나만 남았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제부터는. 4해설육인데 마비 걸려있죠. 그러면 이것도 버티기로 어그로 끌고 이쪽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공격해주고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때리고 그치? 맞고 때리고. 이제 마비가 걸려있으니까 요 맥동도 거의 1에서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때리면 된다 이제. 터터터. 자, 이거는 그냥 집중 공격 가는 게 낫겠네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그치? 이런 식으로 그 회피랑 마비 잘 이용하면은 기회들 알아서 죽으니까 좀 장기전으로 간다 생각하면은 무난하게 잡을 수 있어요. 엔젤라 장기전으로 가면은 무난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수 한 명이 깨어나면서 마무리가 되죠. 자, 이번에는 그럼 심장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한번 볼까요? 환상체 카드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환상체 잡을 때마다 한 명씩 깨어나요 상대가. 아 잠깐만 야 카드들 왜 이러냐 이거. 이러면 저거 쌓기가 힘든데. 못 피하고. 아 그래 가능하면 안 피하는 게 나아 지금. 애들 죽으면 안 돼요 이거. 환상체 카드 봐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너무 세게 때리잖아. 야 그치. 저거 어떡하지. 아이 지금 카드 밸류들이 너무 좋은데 내꺼. 죽이지마 그치. 그러니까 모두 아이씩 올라야 되잖아. 좋아 얘는 보자 부부부부부티기. 그치 얘도 회피. 맞든 아니든 알아서 좀 올라가겠죠. 좋아 그러면은 이제 열망 최대 HP가 15 증가 속도가 1, 2 증가. 처음 예전에 15% 증가에 속도 3 증가였는데 꽤나 너프 먹었죠. 고동 막중요시 모든 아군에게 힘을 1, 2 부여한다. 공격주 사이로 피해를 주지 못했으면 최대 체력이 25%만큼 잃는다. 야 그러니까 힘 1, 2 부여는 되게 좋은데 최대 체력을 25%만큼 잃는다가 이게 꽤 커 피해가.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난전을 유도하는 덱이면은 꽤 괜찮은 선택일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좀 방어적인 위주의 덱이면은 이것도 좀 힘들 수도 있어. 열망은 그냥 무난하게 최대 그 HP 증가. 자 이걸 한번 골라볼까요? 자 롤랑 끼워주고. 열망은 원래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못 때리면은 못 때리면 방금 피부 까이는 거 맞죠? 어, 대신에 뭐야? 야, 아군 모든 아군에게 힘이 리뷰하냐? 왜 지만 받아? 뭐지? 버그인가? 여러분들 버그 같네요. 내일 쓰세요. 아마 이 그래도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는 그 요 용어 바뀌든 버그가 바뀌든 아마 하나는 바뀌었을 거예요. 둘 중 하나 바뀌어 있을 거니까 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봤다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안심하고 쓰세요. 자, 그럼 열망하는 심장은 대충 어,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되고 카드는 저런 카드가 나온다 라는 거죠. 이제